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훅 다가왔습니다. 뭐 가을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템은 바로 스웨트셔츠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스웨트셔츠 하면 무조건 캐주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스웨트셔츠를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입어봤던 스웨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들 싹 모아왔거든요. 아이템별로 다 특징이 있는 만큼 보는 맛도 있으실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죠?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이야기해볼 스웨트 기본 오브 기본인 무지 스웨트셔츠인데요. 제가 스웨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아웃스탠딩의 스웨트셔츠입니다. 뭐 제가 스웨트셔츠나 후드티 이야기할 때 매년 빠뜨리지 않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 소개하는 이유는 고중량 원단의 탄탄한 느낌과 함께 입었을 때 핏이 예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제품 자체가 고중량 1000g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고밀도 원단, 헤비웨이트 원단 얘기할 때 700g에서 800g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1000g이니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더 중량감 있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들었을 때만 해도 좀 무게감이 있는데? 라는 느낌이 확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후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스웨트셔츠도 입었을 때 핏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즉 각이 좀 살아있어야 입었을 때 더 예쁜데 입었을 때 볼륨감이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좀 체형이 보완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입었을 때나 만졌을 때 탄탄함이 확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물론 막 개성이 막 느껴지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요. 내년에도 고민하지 않고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리고 가슴 넥라인 부분과 뒷부분에 삼각형 가이로바를 만들어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봤을 때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넥라인부터 해서 이런 소매 부분이나 밑단 립도 정말 탄탄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어요. 아마 아웃스탠딩 제품을 입어본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탄탄한 쫀쫀한 그런 느낌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스웨트셔츠를 입으면 뭐 흰색 티로 레이어드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셔츠로 지금 레이어드를 해줬습니다. 확실히 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특히 이런 무지 형태의 스웨트셔츠는 이렇게 셔츠랑 매칭해서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좀 가을이다 보니까 브라운 데님을 같이 매칭을 해줬는데 분위기 좀 괜찮죠? 네, 실제로 입어봤을 때 좀 아쉬웠던 분들은 이 밑단 립이 생각보다 좀 길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출시할 때는 이런 소매랑 밑단의 립이 조금만 짧게 출시를 해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무지가 유행은 하지만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뭐 디자인적인 한계가 좀 뚜렷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옷값 너무 비싼데 가격도 적절한 그런 스웨트셔츠 없을까? 그래서 큰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프린팅 스웨트셔츠는 없을까? 저는 에이카이트의 스웨트셔츠가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제품도 870g의 고중량 코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스웨트셔츠예요. 이 제품도 소매나 넥라인, 밑단도 탄탄한 느낌으로 제작을 한 만큼 안정감 있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기는 합니다. 꽤 깔끔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요.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웃스탠딩은 마찬가지로 삼각형 가이루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빈티지하면서도 좀 캐주얼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가격도 쿠폰 무역이면 5만원에서 6만원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린팅이 있는 제품인 만큼 좀 스트레이트한 핏의 팬츠랑 같이 매칭을 해봤는데 캐주얼하고 영한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시죠? 이 제품을 착용했을 때 어느 정도 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루엣 쪽으로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쉽게 포인트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감도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흰티 레이어드 할 때도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아웃스탠딩 제품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넥라인의 조임이라든가 소매 부분의 조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아웃스탠딩 제품이 약간 좀 조이는 그런 느낌도 좀 솔직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 사실 호불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가을에 이런 올리브 컬러랑 네이비 매칭이 진짜 꿀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프린팅 자체가 또 가하지 않기 때문에 꾸안꾸스러운 그런 무드를 연출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편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스웨트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에이카이트의 스웨트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입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일반 스웻 셔츠뿐만 아니라 반지법 스웻 셔츠도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게 포터리와 세터의 반지법 스웻 셔츠예요. 둘 다 반지법 스웻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완전 상반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포터리의 스웻 셔츠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면서 포터리 특유의 핏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저도 포터리의 셔츠는 몇 번 구입해서 입어봤는데 스웻은 처음으로 구입해서 입어보거든요. 다른 브랜드와 달랐던 요소는 바로 원단감입니다. 우선 이 제품 제가 좋아하는 헤비한 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비웨이트가 주는 그런 묵직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딱 만졌을 때 되게 밀도가 있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고요. 만졌을 때 또 엄청 부드럽네 이런 생각이 함께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 제품이 파인코튼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파인코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파인코튼은 일반 코튼에 비해서 부드럽고 가벼우며 흡수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가공 방법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알려져 있고요. 포터리가 원단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이 제품도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디자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좀 무난한 그런 제품이에요. 탱거루 포켓으로 해서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반지법 제품인 만큼 여닫이 형태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제품 냉난 이렇게 다 올렸을 때 붕 뜨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런 제품도 입으면 뭔가 좀 붕 뜬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뒷부분부터 해서 싹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스웻 셔츠를 좀 맞춤으로 좀 제작을 한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클래식하고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 내고 싶어서 셔츠를 레이어드를 했는데요. 뭐 셔츠를 레이어드 한 것만으로도 품격 있어 보이고 좀 디테일이 있는 그런 느낌을 쉽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슬립으로 레이어드를 하시면 되겠죠. 우선 어깨 라인 자체는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지만 또 원단 자체가 또 탄탄하다 보니까 좀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 없이 어느 정도 각이 잡혀있는 스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착용했을 때도 좀 스웻인데 진짜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또 하이트 팬츠랑 같이 매칭을 해주니까 출근룩이나 데이트룩도 손색이 없는 그런 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솔직히 이런 유형의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이 최고다, 무조건 이거 사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확실히 원단이 주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스웻에서 느껴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포터리의 스웻을 꼭 체크해보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에 비해서 세터의 반지법 스웻 셔츠는 세터스러운 게 다 담겨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개성이 강한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부터가 되게 세터스러운데 폰트도 그렇고 부클 로고와 함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레터링을 조합한 게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반지법 스웻 셔츠 중에서 이렇게 좀 포인트가 확 들어간 제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과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성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반지법 스웻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매도 그렇고 넥라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소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퍼도 YKK 지퍼에서 끝나지 않고 가죽 소재를 더해줘서 디테일을 더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더 잘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뭐 이 제품도 헤비한 원단은 아닙니다. 근데 제품을 입었을 때 탄탄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싸 보인다거나 뭔가 흐물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이 스웻은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페이즈 자켓이랑 같이 매칭을 했는데 느낌 잘 어울리죠? 어깨 라인은 루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감 있는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요. 루즈한 어깨 라인에 기장감이 길지 않아서 좀 트렌디한 그런 핏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또 이런 스웻 셔츠랑 또 포인트 있는 팬츠를 매칭을 해도 이거 자체가 포인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해서 활용을 해보셔도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품도 사실 10만원대가 넘기 때문에 가격대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제품들은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제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과는 차별성 있는 그런 스웻을 찾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스웻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바이.